하만의 한 마을의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1차 조사 결과 기준치의 10배나 되는 양이 검출됐지만 하만군은 열흘이 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민 25가구와 인근 초등학교, 면사무소에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질 조사 결과 이곳에서 나오는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성분인 비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하만군청이 이 같은 사실을 주민에게 알린 것은 지난 18일. 1차 결과가 지난 8일 나왔는데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열흘 동안 식수로 먹어선 안 될 물을 먹은 겁니다. 8일 날 이 검사에서 기준치가 나왔다면 8일 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 아이가. 학점 판정 받는 동안에 10매치를 방치해뒀다라는 거. 이건 용서 못하는 사실입니다. 하만군은 보다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합니다. 이 과정도 혹시 채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또 그 결과를 그 학적을 짓기 위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늑장대처도 문제입니다. 하만군은 2차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나흘이 지난 22일에야 부랴부랴 식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1톤짜리 물탱크 한 대로 하루 두 차례 공급하다 보니 주민 불편도 큽니다. 먹는 물뿐이 아니고 뭐 야채를 씻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불편합니다. 수질 검사도 1년에 한 차례에 불과해 지하수 오염된 시기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하만군. 주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